누구나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나만 없어 강아지란 말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을 보면요, 강아지는 너무너무너무 키우고 싶으나 여건상 못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요, 강아지 영상이 나오는 펫 채널들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요, 영상으로나마 대리만족을 하는 랜선 집사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이런 예비 애견인들이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할 때 꼭 구입해야 하는 필수 준비물을 한번 안내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미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도 없으시다면은요, 꼭 구입을 해야 할 것들이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첫 번째는 식기. 밥그릇과 물그릇은요, 세라믹이나 유리로 된 것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스텐 식기는요, 사용 중 계속 조금씩 흠집이 생기고요, 이 흠집에 세균 등에 의한 오염으로 입 주변에 습진이나 알러지 같은 질환을 유발하거나 위생상 안 좋습니다. 밥그릇과 물그릇이 붙어있는 쌍식기 형태는요, 이건 굉장히 안 좋으며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것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료 알갱이가 물에 떨어져서 기름이 둥둥 뜬 물을 굉장히 쉽게 오염이 됩니다. 강아지가 아직 어리다면 바닥에 식기를 놓아주시면 되고요, 강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요, 바닥에서 10cm 이상 높여서 놓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양품의 아크릴 칸막이 선반이 굉장히 저렴하며 소형견의 식기를 올려놓기에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두 번째로 사료가 있는데요, 이전에 먹던 사료를 구입하여 먹이시는 것이 좋으나 처음 사료를 구입하여 먹이신다면요, 무조건 글로벌한 큰 회사의 베스트셀러 사료를 먹이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료들은요, 대부분의 강아지에게 사료 바뀜으로 인한 뭐 소화불량상의 문제를 잘 안 일으키고요, 강아지마다 선호하는 음식 취향이 존재하겠지만은요, 기호성 역시 굉장히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사료는요, 로얄 캐닌, 힐스, 내추럴 초이스, 퓨리나 정도에서 나오는 어린 강아지용 사료입니다. 이런 사료들이 아주아주 뭐 좋은 사료는 아닐 수도 있으나 웬만해서는 절대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료들입니다. 세 번째로 침대가 필요한데요, 푹신푹신하고 안락한 것을 준비해주세요. 침대에서 함께 잘 것이 아니라면은요, 강아지가 스스로의 체온을 보존하고 안락하게 생각할 만한 것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버를 벗겨서 따로 세탁이 가능한 제품이 위생적이며 오래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장난감이 필요한데요, 처음 강아지와 친해지기 위한 또 사회화 훈련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우선은 여러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또 사회화를 위해서 상호작용 놀이를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어린 강아지들은요, 엄마 강아지나 혹은 형제 강아지와 서로 물고 레슬링을 하며 상호작용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을 익히게 되지만은요, 어린 나이에 형제들과 떨어져 여러분의 곁에 오게 된 강아지는요, 여러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상호작용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키워주셔야만 합니다. 커피추 같은 씹는 것도 좋고요, 인형도 좋습니다. 던지면 물어오는 공도 좋고요, 로프를 사용해 여러분과 당기기 놀이를 할 수 있는 터그 장난감도 추천합니다. 이러한 장난감들은요, 반드시 놀이 활동을 할 동안만 꺼내놓으시고요, 평소에는 서랍 등에 숨겨두셔야 강아지가 질리지 않고 오래 놀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계속 보던 장난감에는 질립니다. 아셨죠? 다섯 번째로 이동장이 있는데요, 한 번 사면 굉장히 오래 사용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최대한 좋은 것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윗부분이 완전히 개방되는 형태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강아지가 편리합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플라스틱 소재보다는요, 천재질의 플라스틱이 보강된 복합 소재가 인기가 많은데요, 어딘가에 부딪힐 때 큰 소리가 안 나고요, 가벼우며 내부가 푹신해서 강아지가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편안한 잠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동 중에는 강아지 안전을 보장하는 카시트가 되기도 하며, 병원에서는요, 이동장 안에서 간단한 진료나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필수품입니다. 추천 상품은요, 원형 형태의 슬리피 파드로요, 조금 비싸지만 한번 구입하면 아주 오래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의 이동장이든 차량에서는 안전벨트와 결합할 수 있는 안전벨트 고리가 달린 것을 꼭 구입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섯 번째로 목줄이나 리드줄이 필요한데요, 산책에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강아지가 산책 시 줄을 끄는 안 좋은 습관을 주지 않도록 처음에는 좀 불편해 보여도 하네스보다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리드줄은요, 산책 시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시고요, 충분히 산책 훈련이 된 강아지들만 긴 리드줄로 자유도를 높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시는요, 반드시 줄을 채우고 손에 리드줄을 꼭 쥐고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목줄에는 반드시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이름표를 꼭 달아주시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강아지의 안전은요, 전적으로 내가 손에 쥔 리드줄에 달려있음을 항시 생각하시고요, 산책에 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화장실용 패드가 있는데요, 크고 흡수율이 높은 것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는요, 소변이 튀어서 다리에 묻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연히 두껍고 소변 흡수가 빠르고 잘 되는 것이 용변 훈련에 유리합니다. 처음에 용변 훈련에는요, 되도록 큰 패드를 여기저기 깔아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적응이 잘 되면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사이즈의 패드를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강아지는 패드를 화장실이라고 인식을 잘 못합니다. 단지 소변과 대변 보기 편한 장소를 찾는 것 뿐이고요. 패드가 소변과 대변을 보기 편안한 장소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화장실 훈련의 포인트입니다. 여덟 번째로 펜스가 필요한데요. 만약 대소변 훈련이 필요한 경우라면요, 펜스가 필요합니다. 혹은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다른 동물과 합사를 해야 한다면요, 한동안은 펜스를 구입하여 안에 가둬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집안의 환경을요, 강아지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안전하게 정리가 될 때까지 한동안은 펜스로 집안 일부를 막아서 사용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외출 시에 펜스로 집안 한쪽만 막아서 출입을 못하게 해야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느 정도 강아지가 크고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익힐 때까지 임시로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돌돌이.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 털은 포기해야 합니다. 소파나 침구류 근처 그리고 현관문 앞에는요, 테이프 클린을 하나씩 걸어두시고요,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아지 털은요, 사실 천 종류에 묻는 게 아니고요, 박혀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잘 안 털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테이프 클리너 돌돌이는요, 고로고로를 추천드립니다. 사용해본 롤테이프 중에 가장 털의 제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윤쌤의 강아지 상담소 시청하기.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키우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아카이빙해가며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데 알아야 하는 모든 정보를요, 계속 모을 예정이니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셨다면 꼭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하나하나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모두 가지고 계신가요? 혹 아직 구입 안 하신 것이 있다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장만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꼭 필요한 것들 10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